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구역에 대해서 정말 막 그랬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거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 수출구역, 이건 아시죠? 그리고 일반 저장소도 아시는데, 이게 작업대 입력 구역이 좀 애매해요. 분명히 이 구역이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될 거란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구역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를 작업대 입력 버튼을 눌러 아닌가? 이거? 아, 빌린더가 뜨네요. 빌보드, 빌린더가 이제 빌보드. 자, 빌보드. 자, 빌보드가 뜨죠?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와술이 뭐지? 만든 것을 일로 내려놓는다는 건가요, 지금? 그런 의미 같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간단하죠? 턱을 집중적으로 만드는 것을 만들면 되겠죠? 뭐죠, 이거? 커튼기가 많죠. 저. 자, 이거를 다시 아마 이게 제대로 적용이 돼 있나? 다시 해야 되나? 해볼게요. 매번 까먹어서 커튼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접착. 여기죠. 보세요. 이게 커튼기 다음에 일자 절단 다음에 대부분이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조립, 바로 이제 조립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것을 순서대로 이제 익숙해지면은 되는 거죠. 절단기. 하나밖에 없죠. 이것도 이제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14개까지는 뭐 테스트니까 3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작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로 돈 있으니까. 일로 갖다 놓네요, 지금. 잠깐만. 만든 건 어디로 가? 만든 건 일로 가네요? 그쵸, 만든 건 일로 가. 아!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 전 제품을 갖다 놓는 게이 파란색 구역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로 저장해 놓으면, 오, 아, 그러면은 이 만든 것을 굳이 일로 갖다 놓을 필요 없잖아요. 이 만든 것을 도로 일로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 접착대 이거에서 바로 또 가져다가 놓겠죠. 오, 빨리 된다. 잠깐만요. 이 파란색 구역이 그러니까 이 앞에 거 만들기 전 제품을 갖다 놓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완료된 것은 얘들이 일로 갖다 놨단 말이죠. 그리고 접착대에서 필요한 것은 다시 여기서로 갖고 왔어요. 분명히 루트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시 클릭하고 이걸 클릭하면은, 그리고 보통 이게 지금 곡선 커팅이잖아요. 직선 커팅 다음에 곡선 커팅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역을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밟힐 텐데. 밟힐 텐데. 이쪽이랑 연결해주면은, 또 연결됐죠. 그러면은, 맞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다 갖다 놓을 필요 없이, 완성품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하나 놓으면은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걸 빌보드로 엮어 놓으면은 여기서 만들 제품들을 만들기 전 제품들을 여기다 갖다 놓겠죠. 조립하기 직전의 제품들을 그러겠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잠깐만요. 아직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은 이게 제일 테스트하는 기간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렛츠고. 구역이 이제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잠깐만요. 이걸 빠르게. 그렇죠? 바로 일로 와요. 지금 얘들이 다이렉트로 일로 와요. 이거 만들어서 보세요. 일로 안 와요. 일로 가야 제품들이 일로 올 거고 운송꾼들이 일로 갖다 놔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절단한 걸 일로 놓고 여기서 절단한 제품들을 부착을 이어서 하는 거죠. 아, 동선이 정말 간단해졌는데요. 와, 이렇게 간단해진다고? 아, 그쵸? 정말 좋은데요? 그럼 굳이 이게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여기 딱. 오, 엄청 빠른데요? 구역이란 게 이런 거죠. 와, 그럼 이게 굳이 필요 없고, 이게 아마, 이게, 그럼 이 구역도, 이 적재도, 지금, 이걸 없애버리고요. 잠시만요. 이걸 없애버리고, 지금 돈이 우선 있으니까, 지금 척에 먼저가 아니에요. 척에 먼저가 아니고, 대충 이제, 여기도 그러면은, 이것도,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 선반 보면 되고. 아, 여기 6칸, 두 칸 부족하죠? 한 칸 부족하죠. 그럼 이거 문을 한 칸 옆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아니고 또 설거 문 빨리 하자. 문을 하나 더 여기다가 하면 되겠죠. 바늘 하나 더 하면 될 것 같고. 천천히 하자. 자, 천천히. 이번 시간에는 천천히. 이것도 여기 쓸 필요 없고 우선은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스키초가 어떻게 없애야 되나요? 스키 없애는 법을 모르겠네. 스키, 야, 이거, 없애는 법을 모르겠네, 이거. 야. 어떻게 없애지? 저 스키 없애는 법을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아마, 이 스키 따위로 지금, 스키들 때문에, 스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이 스키 이 스키야. 저 스키를 어떻게 없애버려야 될까요? 만들고
하나 주문을 줄이고 뭐야 빨리 오케이 이거 구역 줄여볼까요? 치워. 요도 한 칸 더 줄여도 되겠죠? 예, 야 줄여. 야 이것도 마저 올려놔. 아 이거 어떻게 없애지? 어 자자 쥐다 쥐다 쥐다. 생쥐다. 아 생쥐. 11마리? 뭐가 이렇게 많아 생쥐. 와 생쥐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저 만들어 생쥐. 오 피했어? 예측샷. 자 이제 5마리 남았죠? 야 이제 3마리. 야 나와. 야 오케이 2마리 남았네요. 야 일로와 컴온 컴온. 야 일로와. 야 이동. 자 앞에 있잖아 앞에 오케이 끝났어요. 6,000원 벌었습니다. 6,000원 벌었고 아 이게 간격이 다시 오면은 완벽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구역을 야야야 아니야 을 풀구역 오 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구역도 필요하잖아요. 되려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잠깐만, Shift 키를 누르고. 안 되는데? 큰 것들은 그 못 놓잖아요. 막 그 이거 여기 안 들어가는 큰 것들. 부트.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배치가 안 되나? 취소. 자. 을. 야 잠깐만. 큰 것은 배치가 안 되나봐요. 여기는 바닥에다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또 특히 아 이렇게? 한데요. 결국은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놓고 큰 것은 겹쳐서 못 놓네요. 결론은 아 이렇게 놓고 해볼까요? 예 여기도 아마 여기다 갖다 놓을 거고. 여기다 하나 더 놓을까요? 또 구역을 예, 여기도 문짝을 하나 밑으로 한 단계 내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고 그리고
빨리 속도. 지금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정도로 충분 가능합니다. 오케이. 되고. 오케이, 주문. 그러면 이제 좋죠? 구려 문. 오케이. 이 정도면은 됐고, 이제 이 기계들을 더 만들어 볼게요. 철 작업도 아마 커팅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연마톱이라든지, 그쵸? 지금은 이거 하나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커팅기, 곡성기. 여기서 커팅기를 하면은 50%의 확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곡선 절단만 해야 되고요. 이것도 안 쓰는 게 좋죠. 직선 절단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직선, 곡선, 곡선? 곡선 하는 게 있죠, 여기 지금 저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배정을 하는 게 좋고. 잠깐만요, 이게 말고. 또 여기 있죠. 이것들도 오니까 어떤 순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그냥 구역을 하나 더, 돈이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지금 제가 이거를 세 칸씩 나눴죠. 세 칸, 여섯 칸, 여섯 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까지 이쪽까지 하면은, 야 아니야 잘못했네요. 건설이죠, 건설. 여섯 개, 셋 여기까지죠. 가장 되고. 그러면은 12,000원. 괜찮죠? 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까지 해놓고. 잠깐만. 오케이. 벽을 세워야 되는데. 잠깐만, 야. 벽을 세워야 돼. 여기다 이제 문도 달고. 이 문을 달면은 오케이. 13,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더 놓고 여기다가 휴게실을 하나 놓을 거예요. 이제 휴게실도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고, 이쪽도 이제 이쪽 건물을 옮길 거예요. 일단 문도 트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나무로 만드는 모든 커팅기를 여기다 놓고 여기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이거는 바느질이에요. 바느질이기 때문에 바느질은 여기서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없고.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어차피 다 돼 있는 상태니까 다섯 개 렛츠고. 아, 가요. 보세요. 오, 여기다 보관하죠. 오, 좋아요. 바로 말하고 일로 넣고. 동선이 이거예요 지금. 여길 정말 좋죠. 이야, 이 안에서 끝나요. 이 안에서. 아, 이 파란색 구역이 정말 좋죠. 그래서 이 공간이 넓어야 돼요. 지금 이쪽으로 더 그냥 확장을 해버리고 터버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아, 여기가 너무 좁아요. 이거 좁아요.
여기도 없애버리고 싶은 한데. 오. 좋죠? 작업자 장애물 S. 야. 좋아요. 여러분, 진짜 지금 제가 플레이 타임이 거의 한 7시간, 8시간 정도 됐거든요. 지금까지 느낀 감정을, 그 기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재밌어요. 재밌고, 두 번째, 이 빌보드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구역 나누기. 구역 나누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기술들의 그 일자 직선 다음에 거의 풀칠, 그 다음에 곡선 커팅, 그 다음에 조립이 있다라는 거. 이거, 수리해야 되겠다. 하고, 벌써 끝났죠? 수리 좀 하자. 천천히 하면서, 자, 수리. 요거 좀 터야 될 거예요. 여기 좀 타버리겠습니다. 여기 안 되겠어요. 더 넓게 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 될것 같고, 잠깐만. 바꿔서. 이죠. 하고, 여기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끝. 공간 확보 좀 되죠. 2,000원. 이 정도야, 뭐. 확보됐고, 이쪽 제품을, 여기도 문도 터야 되고, 3D, 이거를 좀 안쪽으로 놓을까요? 우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장식. 이걸 먼저 안쪽에 딱 배치를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공간에 대한 장식을 해놓고, 이동. 해놓고요. 보드도, 야야야, 아니야. 이동이죠. 이동을 해놓고 여기다 문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빌보드도 데려가. 가져가. 오케이. 예, 렛츠고. 그쪽 건설 좀 해, 빨리. 너무 좁아요. 좀더 이제 완제품들이 큰게올 수도 있는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빨리 돈 떨어진다. 돈 떨어지니까 우선 더 한번 해볼까요? 돈 되는 거. 이게 제품 설계가 괜찮죠? 좋아요. 돈 되는 거 해야죠. 오! 오, 이거 테스트하기 좋죠? 커팅기도 더 만드는 거예요, 더. 커팅기 이제 곡선기도 나왔죠? 접착기, 오, 좋죠? 접착. 목재로 하는 것은 딱이 순서예요, 진짜. 자꾸 해보니까 알겠는데요. 보통 이게 절단, 일자 절단 다음에 곡선이라든지 풀칠하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안 해놨네? 끝났죠? 이거를 이제 개수를 5개 정도. Let's go! 하면은 되죠.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일좀 해라.
자, 곡선. 이제 구부리기. 자, 구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로 갖고 오는 게 좋죠. 이쪽으로. 놓을 수 있을까? 충분히 놓을 수 있을 텐데. 공간 넓어졌죠. 공간 넓어졌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붙이고, 볼까요? 잘 되고 있죠? 오, 이 안에서 끝나요, 이 안에서. 아니면은, 아니다. 안 되겠네요. 휴게소로 아직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휴게소도 하나 만들고, 여기도 문도 만들고요. 이 작업장을 쓰게 되면 여기다 이제 휴게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쉬는 사람이 여기 양쪽으로 어디든 이게 빠르게 가서 쉬고 일할 수 있도록 큰 틈이 쉬는 곳을 두는 거죠. 오. 보세요. 빨리 되죠? 순식간에 10,000원 벌었네요. 오케이. 되었어. 오케이. 이제 과제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해야 되긴 하는데, 고객 관계가 최대 레벨. 신뢰. 좋죠? 얘네들을 이제 해야 되죠. 얘네들을 이제 계속 해주면서 또 해다 보면은 이제 좋은 것들을 줄 거예요. 16,000원짜리.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보세요. 꿰매기. 플라스틱. 폼. 꿰매기? 오케이. 폼 다음에 꿰매기가 맞네요. 폼. 아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됐고요. 아직 설정 안 한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됐죠. 됐는데, 이 폼 기계가 없긴 한데, 보면은, 이 설계 도면 보면은, 꿰매기가 맞네요. 꿰매기가 있지? 그러면은 보면은 이 루트를 보게 되면요, 꿰매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폼을 하고 나면은 꿰매기를 하기까지가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긴 한데, 그리고 아, 그냥 이쪽으로 이거 옮겼으면 됐는데, 바보냐? 예. 이면은, 오케이, 전화 왔네요. 뭐야? 이걸 해달라는 건데, 볼까요? 다시 도전인데? 와, 다시 도전이야. 곡선, 커팅. 이거 놓고, 바느질 이쪽으로 이동해 왔긴 하지만, 가능해요. 아, 이것도 하나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구부리기, 바느질. 바느질도 했나? 이거. 그러면은 끝났죠. 자,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렛츠고. 할 수 있어. 해봐. 오케이, 가자.
할 수 있어. 기계들을 두 개씩 다 놔야 돼요. 안 되니? 어,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고 시간이? 기계들이 더 필요한가? 아, 부족한데요, 역시. 시간이. 아이고, 시간이 안 되네요. 뭔가 지금 그럼 동선이 조금 더 기계들을 더 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부족해서 안 되네요. 조금? 아. 아, 진짜 기간이 쫄봉 짧은 것은, 아,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저 미션 같은데. 안 돼, 안 돼. 어? 부족합니다. 아직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아. 부족하죠? 아직 동선에 문제가 있다. 예. 알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설계 돼 있는데. 일단데요. 이거 실행. 요새 안 넣어요. 그쵸? 이거 어쩌라고 이제. 버려. 버려야지 별 수 있어요. 그나저나 이건 어쩌죠? 이거 왜 안 버려지지? 화재 14,000원 24,000원 6일짜리죠? 이거 하면 되겠죠 이거. 이거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은 있으니까 가능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들을 하나씩 더 이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됐어, 알았어. 자, 그럼 우리는 분단이다.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